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과서와 학습지, 스마트패드 다 가지고 있죠? 네, 오늘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한가요? 네, 이런 힘찬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학습지를 포트폴리오식에 넣는 동안 선생님은 제목을 잡겠습니다. 세도 정치. 오늘은 세도 정치라고 하네요. 저번 시간에는 탐평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세도라고 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독서 토론 주제가 뭐였나요? 맞아요. 해경아. 그렇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습니다. 띄워볼게요. 자, PC로 한번 TV를 띄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활동 사진이 있는데요. 자, 거기서 엄석대라는 인물이 누구였나요? 맞아요. 기선이가 말한 것처럼 엄석대는 반응의 권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명태는 어땠나요? 아, 그렇죠. 한명태는 처음에는 반응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숨어 많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이 시대! 이 시대 또한 조선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볼까요? 순간 등장이요? 네.
점심에 수렴청년 어떻게 왔어요? 아, 드라마를 바탕으로 넘어가자. 드라마 속으로 항상 수렴청년 얘기 나오죠. 우리 민진이가 수렴청년이 뭔지 한번 설명해주면? 맞아요. 고마워요, 민진이. 아, 민진이가 말해도 수렴청년은 어린 사람 대신해서 어머니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민진이 말대로 손주와 집에있을 때 수치한테도 비행하고 이 권력을 차악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세요. 공조 사후에 누가 잡혔다고요? 네, 바로 유치하게 권력을 걱정하게 됩니다. 정조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강한 권력을 바로 누가 잡았다고요? 유치하게 잡게 됩니다. 응? 뒤에 있는 해경이는 마치 엄석대가 생각나고 하는데요. 아, 진짜 엄석대랑 비슷할까요? 네, 외척이 엄석대랑 비슷한지 아마 모르거든요. 특히 외척은 바로 우리가 세도 가문이라고 하고요. 이 세도 가문이 무엇을 했는지 자료 1번과 2번 항상 역사하는 자료의 답이 있네요. 자료 1번과 2번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자료 1번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 2번 있죠? 이 자료 2번을 통해서 자료 1번을 알아볼 건데 이거를 짝과 함께 생각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짝과 함께 자료 2번의 글투가 좀 어려 보여요. 그걸 같이 도와주면서 뭔지 알고 그 내용을 통해서 자료 1번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해볼까요? 네. 공지가 거기에 자료 1번에 밑에 뭐가 적혀 있죠? 아주 비명사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동지랑, 그 비난사 어떤 기분이었나요? 높은 기분 맞아요. 뭐, 높은 기분 맞는데, 힌트가 좀, 이렇게 있는 우리 태경이가 도와준다네요. 네. 아, 임진왜란의 힌트를 줬어요. 그럼 동지랑, 임진왜란과 관련된, 아, 그렇죠! 예, 네, 동지리가 잘 잡혔어요. 바로, 국방과 관련된 기구였네요. 예, 네, 정말로, 동지리가 점점 갈수록 역사를 잘 알아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 비변사가 원래 국방을 관련한 기구였는데 분단을 붙이면서 이 시대, 일그러진 시대가 되면은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됩니다.그 자료 2번에 있는 그래프예요. 자, 자료 2번의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맞아요. 안동김 씨나 맞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배웠던 외척세력 대신은 많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네요. 당상이라는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또 다른 걸 찾은 사람 있나요? 기영이는 거기서 기타 솜씨가 많다. 기타 솜씨는 뭔가 물어줬어요. 야, 맞아요. 정말로 분석이 있는, 자료에서 분석이 있어요. 아, 기영이 말대로 기타 솜씨가 사실 많긴 해요. 그러니까 외척이 다 걱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분석적인 판단인데요. 그런데 기영아, 우리나라 솜씨가 좀 몇 개나 돼요? 아주 셀 수가 없죠. 정말 셀 수 없는 수백 개의 성취 중에서 안동김 씨가 그만큼이나 차지했습니다. 정말 많이 차지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자료 1번을 보면 자료 1번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 건데 특히 정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거기서 지금 여섯 집안이 많은데 여섯 집안이 어떤 말일까요? 맞아요. 그리고 애청의 가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에 있는 그 가문이죠. 그러면은, 재산은 뭘까요? 재산. 그렇죠. 바로 비변사. 그 비변사가 바로 거기 있는 재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섯 가문들, 그 자료에 있는 말대로 여섯 가문들이 모든 걸 차지했다는 게 바로 정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약이
정말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좀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뒤에 있는 지만이는 당신 빵이었으면 엄청 기분 나빴을 것 같다. 원래 빵이 쎘는데, 과자 빵이 쎘는데 새로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세빈이는 내가 만약 당신 양반이었다면 태도가 뭔가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태도가 뭔가 힘이 셌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 태도가 뭔가 너무 더러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관직이 안 나갔을 것 같다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좀 다양한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생각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실제 그 당시는 어떤 말을, 어떤 사람들이 대응했는지를 우리가 자료 3번에서 한번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자, 자료 3번에 출처 확인해야겠죠? 출처와 누군가요? 맞아요. 문민신서네요. 문민 뭔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문민.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뒤에 있는 청신을 잘 떼어 버렸어요. 문민은 바로 정략으로 있어요. 문민관. 맞아요. 정말 복습을 잘 했어요. 그 문민이 무슨 뜻이었나요? 네, 수렴이었죠. 저번에 정약용 흉물었을 때 잘 배워봤습니다. 그 수렴, 자료 3번의 수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정말 얼굴 많이 죽고 있네요. 내물이 정량, 엄량, 그런 따르고 있어요. 백성이 뭐하는지 그거 관심도 없고, 맞습니다. 내물 적은지 많은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저번에 들어 우리가 저번에 합격 공격에 대해서 배웠을 때 뭔가 사례하고 있었거든요. 저번에 합격 공격 사례가 뭐예요? 맞아요. 저번에 문경이가 그랬지. 저번에는 학생 회장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 돈을 빼앗고 학생들 돈을 빼앗고 자기가 학생 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맛있는 걸 사주는 그러한 합격 공격의 사례를 봤잖아요. 그거와 지금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 학교 풍경 사례가 지금 제가 3번에 있는 거 비슷하네요.
가끔씩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항상 확인하는 뭐라죠? 맞아요. 우리들의 약속.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약속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우리 더불어 이야기죠. 네, 항상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길이 협력해서 더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서로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만 고운 말과 다른 말 써야 됩니다. 고운 말, 다른 말 쓰기. 자, 세 번째, 뭐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크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동료와 동료할 때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포트폴리오 집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 지켜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믿고 오늘의 모든 말을 할 건데요.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동안 우리 정전 팀, 안창호 팀, 제가 하는 팀, 타이산 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스마트펜을 활용해서 한번 더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료 4번과 자료 5번을 보면서 한번 하는 거예요. 자료 4번에 내용이 뭔가? 아니, 마페도 있고, 마이크도 있죠. 네, 마페도 있고, 그거 있고. 맞아요. 철저, 철저 혹시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다고요? 네, 그런 거 내용 없이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아, 고민 있다고요? 아니, 고민 있을 때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에요? 아, 백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자, 여러분, 백선의 삶은 3장의 문화였죠. 그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고민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특히 자료 5번 있죠. 네, 그 자료 5번의 시가 여러분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봐요. 오, 벌써 다 했어요. 우리 다 했으면은 그림도 한번 그려봐요. 다 했으니까 글에다가 그림까지 그리면 더 생생하겠죠? 네, 같이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겠나요? 아직 안창호 팀 도와주겠네요. 그러면 안창호 팀이 아직 도와주는데 우리 다른 팀이 있으면 안창호 팀을 좀 도와줄까요? 네, 아주 우리 안창호 팀 같이 도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하고 있네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 다 했습니다. 오늘 스마트 PC로 내용을 전송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타이사 팀부터 발표해볼까요? 박수! 아예 스마트 타이사 팀이 발표해줬어요. 그럼 타이사 팀이 정말로 잘 발표해줬는데, 특히 타이사 팀은 주광이 입장이 되었습니다. 오, 주광이 어땠나요? 아, 맞아요. 자료 4번 내용은 뭘까? 철종 강화도를요. 아, 역사 도화 시간에 강화도 가봤어요. 네, 맞아요. 강화도에서 철종이 원래 거기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엄청 양이 막혔다고요. 맞습니다. 또 앞에를 통해서 아메모자를 파괴했다는 연구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팀 정량 강화 지우명 팀을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네, 정량 팀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네, 끝난 다음에 스님한테 제출해도 돼요? 네, 여러분.